자, 여러분들이 오늘 짐승들이라는 컨셉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홍김동전 짐승들과 대결을 펼칠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진짜 이 사람들 와요? 다? 힙합 역사에 짐승돌이라는 새 지평을 개척한 명불허전 대한민국 레전드 아이돌입니다.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요계를 넘어서 드라마, 영화, 뮤지컬, 광고, 커버까지 활동했다 하면 10점 만점에 10점.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의 남자들. 투피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기분 이상해. 기분 이상해.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야, 우영아, 일로 와. 야, 우영이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우영아, 나 여기 있어야지. 우영아, 일로 와야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일로 와. 의상이 정해니까 일로 가. 무서워. 일로 와. 야, 여기 있자. 그럼 여기 있어. 가운데 있어봐. 가운데 있어봐. 가운데 있어봐. 야, 근데 완전 치는다. 와, 진짜. 와. 야. 옛날 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 인사 한번, 네. 우영이 잠깐 갔다 와. 잠깐만 넘어와, 잠깐 넘어와. 자, 우리 다 같이. 그래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피입니다. 너무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투피 이준입니다. 진짜 배우 얼굴이 네. 나오네, 배우 얼굴이 나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피엠의 준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찬성입니다. 찬성! 네, 안녕하세요, 2PM의 니콘입니다. 니콘은 왠지 우리 고정 멤버 같고. 네, 네, 또 나왔었죠. 어? 네, 안녕하세요, 2PM의 태근입니다. 아, 태근! 태근도 왔었고. 가장 최근에 고. 그러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너도. 인사는 하세요. 인사는 하세요, 그래도. 네, 잠깐 여기 있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2PM의 우영입니다. 사실, 우영이가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냥 편한 동생인데 어. 아, 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네. 우리랑 이상하다. 같이 있을 땐 도라인데 네. 일로 같이 있을 땐 또 아이돌이 되는 약간 이상한 나 완전 처럼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하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따 보자. 저, 어. 재밌게 하자, 재밌게. 흥미로워. 이따 보자, 이따 보자. 네. 편하게 하자. 단체로? 아, 예. 예. 단체로? 예. 아니 봐봐봐. 아니 근데 갔다가 이게 애매하니까 살짝 지금 뒤로 갔다가 아 줘! 아니 봐봐. 아니 나는 괜찮았어. 야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았어 지금. 혼자 간다 했다. 야, 우리는 아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멋있게가 멋있게가 안 돼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한번 나가요. 드림팀 찍으러 온 것 같아. 이번에 콘서트 하잖아요. 네. 네. 9일, 10일. 네. 와. 양일간. 네. 그쵸, 그쵸. 표를 못 구해서 난리야. 전성 매진. 아. 좀 더 좀. 진짜 제가... 1초 컷이었대요. 네. 없대요. 이 정도로 네. 반응이 뜨거울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걸 왜 어떻게 몰라? 왜냐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앨범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근데 저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률 1.2인데. 아, 좀. 야! 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청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1.5 정도 나오는 줄 알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진규이 집 한 번 더 가면 3을 찍어.
그 2년 전 이후로는 이제 각자 개인 활동을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했잖아요. 또 뭐 네. 준호 씨는 또 준호 씨는 예능 거의 뭐 아,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 또 최근에 그 드라마가 완전 축하들 많이 또 나왔어요. 맞아. 그만해 뽀뽀줘. 너에겐 이제 내 마음 따위는 상관도 없느냐? 네, 괜찮아. 안 다쳤어? 뭐예요? 지켜준다 했잖아. 준호는 이제 아 너무 재밌어. 우리도 영광입니다. 아, 함께하게 돼서. 우리 준키 씨는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우영이를 항상 응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키 씨가 직접 이제 작사 작곡을 다 하시니까 그렇지.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거의 뭐 재산이 존경이 누나만큼 있다. 870억 지금까지 모은 재산. 그럼 준키 씨는 홍김동전을 위해서 집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집이요? 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집 뭐 볼 거 없어요, 저희 집.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질문 나왔는데. 아니요, 저희 집 볼 게 없어요. 홍김동전을 위해서 자기 집을 공개. 뭐 하는 거예요? 공개해달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완전체가 진경이 집 놀러 가는 게 진짜. 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200평이 넘어. 한번 가보고. 와. 어, 근데 저 예전에 진경 누님 그 사시던 집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 역시 예전에, 비슷한. 역시 예전에 한번 그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 이사 가시고 나서 네, 보러 갔는데 집에 그 계단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집이 너무 많아서 모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나온다. 야! 하지 마! 뭐가 어느 정도야! 말씀 보태서 하지 마! 진짜 기사 타이틀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아, 기사와나 다! 한번 드러나볼라. 다 기사와나 나 드러나봅시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누나가 피곤하다고 아, 뭐 하나 사자 여기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집 사서 거기서 잤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맞자, 네, 맞잖아. 누나가 어머 뭐야 이 집 뭐야 어머 잘만한데 하더니 얼마예요? 얼마예요? 잘만한데? 네 살게요. 야. 와. 자산이 얼마라고? 아, 그건 제일 불안한 게 아니야. 형이 870억이라고 했잖아. 아, 그래갖고 기사가 12개가 났어. 나는 되게 미진행을 했다니까. 나는 240평이라고 한 게 그 비슷하잖아. 놀라운 건 문제는 그 사이에 200억을 더 보셨습니다. 1000억 넘어갔어. 야. 기자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놀린다? 이게 기사가 나. 기사가 나. 이번에 또 기사다. 궁금하긴 하네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이제 얼마나 증식돼 있을까? 어마어마하지. 그치? 아니, 저분이 뭐 하시는 거야?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 근데 니코 씨 아까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오해받고 있는 거 너무 많죠? 어? 뭐 태국의 왕자다. 아 그렇죠. 태국 사실이지 않았어요? 태국 오해 아니잖아요. 태국 왕자 사실 궁전이 있긴 해요. 있어요 있긴 해. 엄청 부자라고 들었어. 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태국 왕자 그냥 별명. 일하는 니코 씨 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태국집 놀러 가도 돼? 태국집을 놀러 가. 태국집 뭐 태국집 봐봐. 아 진짜? 백평 넘어야? 호랑이가 살아. 백평 넘어? 호랑이 살아. 호랑이! 호랑이가 산다고? 그럼 태국집 한번 가자. 뭐 한 번. 진짜? 오. 진짜로? 아, 호랑이 무슨 호랑이야. 형, 조심해. 여기 말 잘못하면 바로 도장 찍어. 이분들 다 가는 거야. 조심해. 경찰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9월에 갈 수도 있어요. 어, 진짜야, 진짜. 일단 모르니까 진경아 손으로 한번 잡는 것만 사진만 한 번만 찍자. 나 찍어 찍어. 요거 사진 하나만 찍자. 오케이. 카이트 일을 벌려. 오케이. 누나 약속해요. 이 복장 그대로 가는 걸로. 그래. 이 복장 그대로. 몇 월이 괜찮아요? 11월이. 11월. 11월. 오케이 어. 다시 했어. 자 성사들. 아니 그래서 우리 찬성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5월 달에 그 드라마 끝나고 다른 거 이제 준비하고 있고 뭐 네. 사진전도 했잖아 사진전. 사진전도 하고 네. 개인 사진전. 맞아. 찬성이가 좀 오래됐어요 활동. 저희 예전에 활동할 때부터 취미로 계속 사진. 네. 저희 뭐 리허설하는거나 현장에서도 찍어서 저희. 우리 니크 씨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요즘 해외 활동 종종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할리우드 영화 하나 그치 헐리우드 영화 찍었잖아. 우와. 할리우드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러브스토리인데요. 러브스토리 조금 조금 선정적인 씬들도 있고요. 약간 조금 이제 진한 파격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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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야, 어, 야. 탈의를, 탈의. 탈의를 했냐, 안 했냐 보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와. 센가 보다. 푹 빠야겠다, 이거. 아니, 잠깐만, 기가 왜 이렇게 빨개져? 아니. 그니까, 약간 형. 아니, 빨간 것 봐. 이 빨간 것 봐. 아니, 근데 깜짝 놀래요. 꼭 찾아보세요. 오. 그 정도야? 제가 보통 막 영화 찍고 그러면은. 꼭 엄마가 봐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 어떻게? 제가 첫 번째 신인데 등장 신인데 그 후시 녹음을 하면서 절대 이거 엄마 보면 안 되겠네.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와, 뭐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런 느낌. 와, 뭐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런 느낌. 달려들어, 달려들. 짐승. 패스, 패스. 아, 야, 와닿는다. 무슨 느낌이죠? 와닿는다. 그치. 어, 나 무조건 볼 거야. 아, 그리고 트레시는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그쵸. 아, 네. 드라마 너무 잘 끝났어. 괜찮았습니다.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 이제 쉬고 있습니다. 아, 저 쉬고 또 네. 다음 작품. 작품들이 또 쌓여있으니까. 아, 예, 예. 거기서 열심히, 하나씩 골라서.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연기를 하고 있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드림아이 이제 했다고. 데뷔작, 데뷔작. 데뷔작 드림아이.